근데 맨 남성 의원 스탠드업 비뇨 의학과는 지난 20년간 그 많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남성 토탈 케어를 목표로 하여 남성 의학, 특히 남성 수술이라든지 발기부전 그리고 중년 남성의 가장 큰 고민인 전립선 배뇨장애 문제에 진료를 집중해 왔습니다. 20년간의 노하우를 많이 갈고 닦아서 지난 한 10년 전부터는 그 외국, 특히 동북아시아 중국이나 일본, 그리고 동남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와 같은 나라들과 많은 교류를 하여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 그 의료기관의 장들과 그다음에 의사분들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과 만나면서 아 우리 남성들에게 필요한 배뇨장애라든지 발기장애 그다음에 그 왜소증과 같은 컴플렉스 같은 것들은 비단 한국 남자들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그래서 많은 분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한국으로 많은 환자분들 그리고 의사분들 그리고 경영진들과 한국 내로 많은 교류를 위해서 오셔서 저희 스탠드업 비뇨의학과를 외국인 환자들도 많이 늘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스탠드업 비뇨의학과는 젊은 남성과 중년 이후의 남성들을 위한 병원인데 편안하게 진료 그리고 수술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점이 있고요. 또한 저와 우리 그 다른 윤 병원장 같은 경우는 대학 교수 생활과 다만 20년간의 임상 경험을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나머지 두 분의 그 원장님도 비뇨기과 전문의로 국내 유수의 병원에서 진료를 잘 보셨던 그런 두 분입니다. 그래서 비뇨의학과 출신 전문의가 4명이 집중해서 치료하는 병원이고, 또한 모든 그 직원들이 최소한 5년에서 10년 이상 환자들을 돌본 경험이 있는 우수한 그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성 토탈 케어 중에 가장 중요한 배뇨장애, 전립선을 비롯한 배뇨장애와 그다음에 성기능장애, 보다 나은 그 수술 결과를 위하여 최첨단의 장비들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전립선 같은 경우는 유로리프트라고 하는 그 전립선 결찰술과 같은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최신 의료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런 방법이 경제적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보다 경제적으로 부담이 작은 전통적인 수술법인 경요도 내시경화 전립선 절제술과 같은 것도 우리가 레이저나 아니면은 기존의 루프를 통해서 손쉽게 한 30분 이내에 수술을 끝낼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클리닉인 발기부전 같은 클리닉에서도 부작용 때문에 약을 못 먹는다든지 아니면은 주사 치료를 통해서 뭐 통증이 또좀 심하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수술로 가야 되는데 그 약물 치료나 수술 치료 사이에 우리가 보존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비침습적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주 대상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발기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도 유망한 치료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질환이 진행이 돼서 최종 방법인 수술 방법을 택할 수 있는데 저희 병원은 아주 풍부한 임상 사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환자한테 보다 적합한 발기부전 수술을 권유하고 수술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게 귀국하여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할수 있는 치료 프로그램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시술과 수술이 검사부터 그 다음에 치료 그 다음에 귀가하실 때까지 저희 병원에서 논스톱으로 하루 만에 다 진행할 수 있는 원스톱 개념의 어떤 진료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병원입니다.